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융자에 대해서 융자 전문인을 모시고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여기 에이미 양 융자 선생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본인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구개인에서 융자를 담당하고 있는 에이미 양입니다. 아, 융자를 쪽에서 일을 한 지는 거의 20년 돼가고요. 그 전에도 비슷한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을 일한 게 됐네요. 예, 아, 저희 초대 손님들은 굉장히 베테랑들이 많으신데 또 에이미 양 선생님 네. 굉장히 베테랑이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모든 질문에 네. 대답을 아주 정확하게 잘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융자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요. 네. 지난 한 2년 동안 융자가 2%에서 7% 이상까지도 맞습니다. 올랐어서 예, 예. 바이어분들께서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네. 네. 맞아요. 네. 거기다가 네. 또 이자율이 그렇게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별로 떨어지지를 않고 오히려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패닉 상태인 분들이 맞아요, 많으실 텐데. 네. 그래서 융자 마켓 현황이 2023년에 비해서 올해 1월밖에는 안 되었지만 약간 바뀌시는 거를 느끼실까요? 어떠실까요? 일단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그러니까 작년 후반 때부터는 이자가 아주 대단히 만족할 만은 아니지만 동향 자체가 약간씩 좋아지는 듯한 게 네. 보여요. 그래도 여전히 한 2년 전에 비하면 아직 높은 이자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집 사시는 걸 여전히 고려하고 또 동향을 살피고 계시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올해도 올해 말쯤 돼야만 6%대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요새 전문가들 말도 맞지가 맞다죠.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예측을 굉장히 자제하시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다 3%대 미만에 네. 이자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집을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려면은 갖고 있던 집을 팔고 가셔야 하는데 그분들이 가시려는 집이 대단히 좋은 집도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근데 페이먼이 1.5배 내지 2배가 되다 보니까 네네, 지금 모두 그렇죠. 프리어프를 받아 놓으셨다가는 지금 다 홀드하고 계시는 그렇죠. 중이세요. 예. 그런 상황. 또 예전에는 한 1.5% 5밀리언까지의 집을 사실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되셨던 분들이 페이먼이 높아지니까 네네. 이자율 때문에 이제는 한 2, 30만불 줄여서 가야 되니까 본인들이 사고 싶어 하는 집을 또 못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속상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아직도 1.5밀리언까지는 굉장히 핫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손님들도 또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더 비싸게 뭐 오퍼를 넣는데도 계속 떨어지세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 저희 고객님도 네. 오퍼 17개 들어와서 60만 불 그러니까요. 이상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1.5까지는 네. 어떤 상황에서도 핫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또 이자율은 굉장히 민감하게 뭐 스탁 마켓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어제 페드에서 어나운스 동결한다는 그런 내용도 꼭 반영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잡 마켓 캐시라든지 또 그다음 언임플로이먼트 레이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도 두세 차례 이자가 바뀐다는 그런 노리피케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아, 참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난 한 15년 전에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10만 불, 20만 불만 더 모아도 조금 더 큰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5년에서 7년이네. 그렇죠. 예. 요즘은 10년이 되어도 이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못 하세요. 예. 못 하셔요. 그리고 네. 뭐 쿠포티노 같은 데는 초등학교도 많이 없어지고 맞아요. 왜냐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져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없어지는 추세고 마켓이 계속 유기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께서도 항상 공부하시면서 그렇죠. 좋은 정보 얻으시면 예.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팬데믹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기세가 없이 특히 네.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8년간 꾸준히 올랐는데요. 네.
정부에서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네. 정말 어려운데 집 마련,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드림 포 올이라는 용자 프로그램이 작년에도 잠깐 비쳤다가 1차가 나왔죠. 예, 예. 그래서 올해 2차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 네. 우리 에이미 양 선생님께서 드림 포 올 용자가 과연 무엇일까요? 네네. 일반적으로 드림 포 올 보조 프로그램이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예전에 모든 보조 프로그램은 인컴이 낮은 사람들만이 혜택을 받았어요. 네네. 근데 이 드림 포 올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애니얼 인컴 28만 7천 불. 이렇게 높은 고액의 인컴을 가지신 분들도 자격 조건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예. 그리고 또 요새 같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자율이 높다는 건 페이먼이 많아지는 상황인데 그 보조 금액의 만큼은 내가 1차를 페이업 시킬 때까지 페이먼이 없기 때문에 일반 융자에 비해서는 페이먼 부담감이 훨씬 줄어드는 그렇죠. 그런 큰 장점이죠. 네, 예. 정말 부모님이 막 예. 도와주지 않으시는 지금 너무 힘드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예. 도와주는 거니까 네. 특히 이 베이어리아는 네. 집 사는 네. 거는 진짜 그러시죠. 네. 네, 그러면 융자 혜택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28만 7천 불이라 그러면 인컴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다는데요. 예, 맞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조건은 1차 때와 다른 게 1차는 보통 분들이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다운페이를 많이 뭐 많게는 몇십만 불씩 모아놓으신 네.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작년에 재소님 같은 경우에는 드림 포 올로 해가지고서는 40만 불을 보조를 받고. 예, 자기가 갖고 있던 돈 40만 불을까지 해가지고서는 왜냐하면 30%까지 온 펀드를 자기가 다운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작년에요, 예. 30%요. 근데 올해는 아쉬운 점이 맥스가 5%예요. 어허. 그러니까, 다운페이 5%만 예,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20만 불을 갖고 있어도 내가 살려는 집에 5% 이상은 다운이 되지를 않네요. 허령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우 저는 돈이 더 있는데 더 다운해가지고 더 융자액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큰 목적이 달라진 건 1차와 원밀리언 네. 밑에 집을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 밀리언이 넘어가시게 되면은 저희가 맥스로 받을 수 있는 돈이 15만 불 정도거든요. 15만 불. 예. 네. 그러니까 1.3를 사든 1.4를 사든 15만 네. 불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5%밖에 안 되는 이유는 이게 15만 불은 집값의 15%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다운을 5%밖에 못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1차 융자가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원빌리언에 네. 넘어가시는 분은 몰개지 인슈런스를 내셔야 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예, 아쉬운 점 네.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밀리언짜리 집을 살고 융자액이 80만 불이라고 그냥 러프하게 했을 예. 때 몰개지 이자 몰개지 인슈런스는 1년에 어느 정도 내셔? 한 달이나 뭐 1년에 뭐 어느 정도 대충? 밀리언짜리를 15만 불 보조받고 5% 다운 5만 불 다운하면은 그때는 몰개지 인슈런스는 없겠죠? 없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1밀리언이 넘어가시는 네네. 집은 있는데 이제 그 이자 몰개지 인슈런스 웨이트는 다운페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론투밸류가 얼마인지 네, 그리고 네. 또 크레딧 점수에 따라서 620서부터 780 이렇게까지 네. 다 나눠지기 때문에 다 다르세요. 네. 그래도 뭐 대단히 뭐 600불, 700불 이 정도는 아니시니까 매월 600불, 예. 700불보다는 좀 적게 훨씬 적죠. 한 네. 2, 300불 정도. 네. 그렇지만 또 이게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30년을 가는 게 아니라 네, 네. 집값이 오르고 음흠. 또 내가 매달 페이먼 함으로써 밸런스가 줄어들면 은행에 연락해서 그리고 또 목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목돈이 생길 때는 페이 다운을 하셔가지고 융자 금액을 집값의 80% 미만으로 맞추시면 은행에 연락하셔서 몰개지 인슈런스를 리무브 시켜달라고 요청하시면 그건 없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모든 융자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카운티별로 네. 중간 네네. 인컴에 네. 따라서 이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틀리다고 하는데 네네, 맞아요. 28만 7천 불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죠. 예, 산타클라라 카운티고 다른 카운티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알아왔는데요. 샌프란시스코 네.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카운티 중에 가장 인컴 리밋이 높아요. 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산마테오 네. 그리고 머린 카운티는 27만 7천 네. 그리고 알라메다 카운티하고 컨트라코스타 카운티가 그 다음으로 23만 4천 네. 예, 그리고 뭐 이런
남가주 쪽이나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은 뭐 굉장히 낮은 집도 네. 많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거긴 낮으니까요. 그렇죠. 예. 인컴들도 네. 또 상대적으로 약간 맞아요. 낮으니까. 예, 예. 그게 좀 페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네. 이 드림4홀에 대해서 일단 네. 정부 보조를 15만 불까지는 내가 받을 수 있다 하는 혜택이니까 네. 네. 그걸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네, 좀 있을까요? 네. 예, 예. 준비될 사항은 일단 어프로브 된 랜더를 통해서 네. 예,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심사 과정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서류를 보내드리면은 그분들께서 심사만 전문으로 하는 저희가 언더라이더라고 부르시는 네네. 그분들이 심사를 통해서 자격이 되면 그 랜더 이름으로 프리 어프로브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날짜가 훨씬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는데 4월 초쯤에 드림4홀 그 4홀이 오픈이 된대요. 네. 그러면 거기에 웹사이트로 가셔서 프리 레지스터를 하시면서 프리 어프로브를 받으신 그 레터를 업로드를 하셔야 돼요. 아, 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모든 분이 이제 신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한 4월 말 정도 되지 않겠나. 네.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1차하고 다른 점은 네. 추첨을 통해서 선착순이 아니라 아니에요. 작년에 선착순 하느라고 네. 8일 만에 저희가 끝났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그때 전부 맞아요. 뉴스 나가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 정도만에 예, 집 보시다가 다 실망하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급하게 집 사신 분들은 또 후회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렇죠. 예. 그 촉박해서 사실. 막, 그걸 사야지 뭐가 된다고 생각해서 막 샀는데 살다 보니, 아유, 차라리 사지 말걸? 이렇게 이제 이런 모든 거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5월 초에 이제 러러리를 네. 통해서 추첨하고. 추첨을 해서 선정을 네. 하게 되면 네. 드림4홀에서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럼 이 바우처 가지고 언제든지 집을 사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90일 안에 집을 네. 발견하셔가지고 네. 컨트랙이 또 되셔야겠죠. 네. 그러면 컨트랙이 되시면은 90일 전에 빨리 그 어프로브 받은 그 랜더를 통해서 저 신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락을까지 해야만 이제 그 돈의 보조금을 개런티가 되는 거죠. 리졸브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만약에 90일 안에 못 받으신 분들, 네. 못 찾으신 분들은 선정이 됐어도 이 프로그램으로는 융자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뭐, 그래도 뭐 한 3개월 있네요? 그죠? 네. 3개월이면 예. 뭐 요즘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예. 봄이라서 집들이 네. 조금 더 작년보다 많이 나와서. 네, 낫죠. 네. 예. 그래서 이럴 때. 그냥 누가 돈을 15만 불이나 주겠어요? 미국에서. 그럼요. 예. 그리고 15만 불에 대한 페이먼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일단. 거. 아우 그것도 참 예, 좋네요. 그, 예. 그러면 1차하고 2차에 비해서 네. 달라진 점을 조금 설명해 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사례를 작년에 참 8일 만에 클로즈 됐다. 네. 그러니까요. 오,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저희도 프리어프브 네. 파일만 이만큼 쌓아놨다가 네. 제 손님도 한 3명 되셨나? 그 정도 되었죠. 맞아요. 기간이 너무 예, 촉박하고 예. 짧으니까. 그러면 그거 어프로벌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뭐 교육받고 이러는 것도 있나요? 네네네. 올해. 그래서 아. 그거에 대해서 좀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조건들이 또 네네. 일단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정부에서 주는 보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바로 주는 한 명은 네. 반드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셔야 되고요. 네. 텍사스에 계시면서 사실 수는 없으신 네.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는 작년이랑 똑같은데 뭐가 하나 달라졌냐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렌탈 프로퍼티여야 돼요. 그러니까 네. 3년 동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오너십이 없으셔야 하는 분 없는 분이 3년이나요? 예. 네네. 그러니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렌탈 프로퍼티를 렌트를 자기 집을 렌트를 주고 나와서 뭐 학군 때문에 쿠프튼에 사시는 분들도 자격이 됐었어요. 네. 예. 왜냐하면 내가 프라이머리로 사는 집에 오너십이 없기 없었으니까. 때문에. 예. 네네. 그래서 그걸로 작년은 끝났는데 올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퍼스트 홈 바이어, 렌탈 프로퍼티.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작년에는 자격이 되어졌어요. 렌트를 하고 있다는 뭐 그렇게 베리피케이션 오브 렌트를 3년치를 네. 주면은 됐었는데 올해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 많은 분들이 혼돈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퍼스트 홈 바이어는 이해가 가는데 퍼스트 네.
제너레이션 홈바이어가 추가가 됐어요. 그거는 또 무슨 내용일까요? 이 말대로 이거는 뭔가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처음으로 집을 사야 돼. 집안에서라면 부모님이요? 예, 그러면 뭔가 하면 내가 집 살 당시에 네. 내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나는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죠. 근데 이제 바로가 두 분일 때 한 네. 분만 이게 해당이 되시면은 나머지 한 분은 없으시고 그러면 자격 조건이 되세요. 아, 둘 중에 한 분. 둘 중에 그러니까 적어도 한 분은 지난 7년 동안 어느 집에 대해서도 오너십이 없으셨어야 되고 내가 집을 살 당시에 부모님이 집이 없으셨어야지 퍼스트 제너레이션 홈바이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아마 미국 분들은 많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오래되셨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죠. 예. 또 어떤 분은 한국에 집이 있으신데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한국에 있는 집은 치지 않습니다. 미국에 집이 없으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아, 그건 오히려 더 낫네요. 예, 예. 한국에. 그래서 뭐 진짜 퍼스트인데 집안에서 처음으로 집 사는 경사스러운 일일 때만 도와준다는 거죠. 예. 아, 예. 그리고 이제 인컴 리밋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티마다 다른 거.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드림 포 롤을 준비하시면서 에듀케이션을 두 개를 들으셨어요. 네. 하나는 퍼스트 타임 홈바이 에듀케이션. 그 다음에 드림 포 롤에 대해서 이해를 위해서 드림 포 롤 에듀케이션을 들으셨는데 이게 유효 기간이 1년 정도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남아 있으신데 기간이. 네. 드림 포 롤은 지금 가이드라인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 있고 아직 유효하더라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두 분이시면 두 분 다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에듀케이션 비는 무료입니다. 예. 그럼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네. 온라인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서티피켓은 금방 나오고요. 이건. 네. 예. 그러면 여러분께서 드림 4홀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이제 교육도 받으시고 하시는데 그렇죠. 드림 4홀이 가능한 용자 에이전트 분들하고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 차근차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리 준비하신 분은 예, 네. 모든 면에서 제일 많은 혜택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고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예,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렇죠. 전부 어떻게 도대체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퍼스트 홈 바이어고 지난 7년 동안 어떤 부모님도 없고 뭐 이렇게 돼서 예.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 네. 연봉이 지금 여기에 엔트리 레벨이라 그러면 좀 놀라시겠지만 12만 불이라고 네. 했을 경우 네, 네, 그죠. 본인 돈을 12만 불을 또 모아놨어요. 네, 네. 그랬을 경우는 어느 정도의 넘버의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예, 12만 불을 모아놓으셨어도 내 집 가격의 5%가 그렇죠. 다음 페이가 맥스라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계산해 볼 때 12만 불의 원복이라고 하면 뭐 두 분이서 커플이라면은 네. 뭐 충분히 가능한 네. 인컴이죠. 네. 그럼 한 달에 만 불 정도라고 네.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자 계산을 해보니까 HOE가 한 400불 정도 있는 콘도나 타운홈을 사시게 되면 77만 불. 네,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네. 일반 주택, HOE가 없는 일반 주택을 사시면은 82만 불까지 네.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5%만 다운하면 되니까 그렇죠. 82만 불일 경우 네. 한 4만 불 정도. 그렇죠. 4만 불 정도. 예, 네. 그 정도밖에 다운이 안 되시고. 하고.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사시게 되는데 이럴 네. 경우 네. 이자율을 감안했을 때 요즘 뭐 6.5% 정도 러플리 예. 했을 예. 때 예. 그럼 맞습니다. 매월 내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 되실까요? 이 드림 포 올 프로그램은 프로퍼티 택스하고 인슈런스하고 페이먼이랑 같이 내시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낼게요. 이게 안 되는 프로그램이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퍼티 택스, 인슈런스 그리고 모르게지 페이먼을 합치니까 4,540불 정도 되세요. 아, 네. 예. 그리고 HOE는 이제 따로 내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죠. 예. 모은 돈이 한 4만 얼마에 뭐 클로징 코스 조금 있어서 네. 5만 불 정도 모았으면 네. 이런 걸 했을 때 네. 특별히 본인이 렌트를 내면은 이게 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근데 4만 5천 불이라는 돈을 매월 내면서 택스 혜택도 받으실 받죠. 수 있고 예. 또 몰개지 이자에 대해서도 또 택스 혜택 받으시고. 그렇죠. 프로퍼티 택스 내신 것도 인슈런스 내신 것도 다 택스 클레임 그렇죠. 예, 어마운트시고 네. 또 아시다시피 또 75만이 넘어가면 몰개지가 네.
75만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텍스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딱 한 요 정도 5밀리언 밑에 분들이 사시면은 최대한 혜택일 것 네네. 같아요. 예. 그렇죠. 한 몇 년 전만 해도 전부 맞아요. 다 혜택이 돼서 3밀리언 사신 분들도 다 됐는데 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영 제너레이션 새로 네.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더 가는 게 맞는 그쵸. 것 같아요. 그게 네. 진짜 보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사셨어요. 네. 조그만 집이나 아니면 콘도미니엄 77만 불짜리를 네. 사셨는데 만약에 10년 정도 지난 10년 정도인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집 가격이 평균 2.5배가 늘어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2배 정도 되셨다. 네. 그랬을 경우 집을 그때 딱 파셨어요. 네네. 150만 불 정도에 팔아서 만약에 75만 불이라 그랬을 때 150만 네네. 불 정도에 팔았을 때 그러면 그 이익 분배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될까요? 네. 일단 75만이라도 제가 그분들이 보조금으로 받으신 건 15만 불이 맥스이기 때문에 네. 15만 불이 있고 그 15만 불이 집값에 대해서 몇 프로인지는 다 다르겠죠. 그러시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아마 뭐 15%가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15%가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내가 만약에 75만 불에 집을 샀는데 이게 150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 순이익이 집 밸류상으로 75만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빌린 보조금액이 예전에 집 살 때 몇 프로인가가 있잖아요. 그게 네. 만약에 15%라면은 15%만큼 이익금을 쉐어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20%가 될 수도 있고 뭐 13%가 될 수도 있고 네.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쉐어하셔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죠. 75만 불에 샀다가 만약에 100만 불의 이득이 생겨요. 네. 그럼 15%의 비용을 주에서 줬으니까 그것을 100만 불의 이득에서 15%니까 15만 불을 그냥 주정부에 넘기면 되는 거죠. 팔 때. 그건 아니고 75만에 샀으니까 100만 불에 팔았으면 25만이 이익금이죠. 아. 이익금이 100만 불이었을 경우 그냥 그렇죠. 편하게 계산하면 그렇죠. 네. 제일 쉽네요. 그게 네. 이익금이 100만 불 너무 좋네요. 네. 듣기만 그러니까 해도 계산하기가 너무 편하죠. 예, 맞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네. 되세요. 그러니까 얼마를 갚아야 되냐? 빌린 돈 플러스 빌린 돈이 내가 집값의 몇 퍼센트였었는지를 그렇죠. 생각하셔서 그만큼 쉐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드림4롤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집을 사는데 나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정부하고 나하고 공동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포지션은 다르죠. 그렇죠. 정부가 나보다 적게 할 것이고 만약에 정부가 15%를 보조를 하면 나는 85%를 감당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공동 투자니까 나중에 이익금이 생기면은 그 투자한 포지션만큼 이익금을 쉐어하는 shared appreciation share 예 그 프로그램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세요. 우리 동업을 다들 싫어하는데 동업하는 그렇죠. 이유가 자꾸만 그렇죠. 잔소리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agreement라는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동업은 agreement가 있잖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agreement를 잘 지키시지 않으면은 그 지키시지 못 않은 그 순간 약속이 이제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러시죠. 내가 빌린 돈과 또 이익금이 있다면 이익금을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 6.5%인데 네. 아까 얼핏 예측하시기로 올해 말쯤 되면 5%대가 되지 네. 않을까 예측하셨는데 네. 미래는 모르죠. 모르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거는 모르지만 만약에 5%대가 됐을 때 리파이낸스를 하고 싶다. 그런 네.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예. 대부분 분들은 리파이낸스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한 번 올라고 합니다. 한 번.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같이 이자가 자꾸 조금씩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이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셔서 해야 되고 네. 그러면 나는 다시는 리파이낸스를 못하나? 리파이낸스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빌린 돈을 갚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월급도 오르고 네. 돈도 저축해서 충분히 하고 가능할 그렇죠. 일이죠. 15만 불 뭐 한 2, 3년 이내에 네. 갚고 싶으면 네. 그때 집값의 밸류 상승분대로 퍼센테이지로 그렇죠. 갚으면 되는 그렇게 거죠. 하시면은 이제 계산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뭐 내가 리파이낸스로 뭘 하든 그렇죠. 왜냐면 제 손님들도 네. 다 6, 7% 갖고 계셨던 분이 지난번에 한 3, 4차례 리파이낸스 네. 하시면서 다 2% 중반대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 너무 잘하셨죠.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30년 고정을 했으면 좋았을
많았을 텐데. 그렇죠. 5년, 7년 하신 분도 있기는 있어요. 맞아요. 지금 그분들은 이제 리셋이 되셔가지고, 그렇죠. 예, 굉장히 페이먼이 지금 너무 갑자기 오르셔가지고. 그렇죠. 방법이, 네네. 도와드릴 방법이 네. 없는 게 지금 안타깝죠. 예. 그래서 주정부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자도 안 받고 15만 불을 빌려줬다가, 네. 레디 됐을 때 퍼센트만큼 돌려받는다. 네. 그럼 네. 아주 심플하고 좋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드림4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네. 특히 우리 에이미 양 윤자 선생님께 잘 상담하셔서 네. 좋은 혜택 꼭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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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면 오랜 경험상 실리콘밸리의 네. 앞으로의 2024년 네. 올해 이제 1월인데요. 네, 네. 올해 부동산 마켓이나 융자 마켓은 대략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직감적으로 보신다면? 그러니까 저희 회사 측에서도 네. 퍼스트 스테이먼을 왜냐면 네. 프레딕션을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도 지금 50%로 나눠지는데 네. 근데 제 개인적인 거를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2024년은 집값이 많이 떨어질 거다. 왜냐면 페이먼이 너무 많아서 힘들게 산 분들이 페이먼을 못 하는 상황이 사실 생기고 있어요. 예. 폴클로저로 가시는 분도 있지만 옛날은 기억나시는지 네. 모르겠어요. 서프라임 때 폴클로저를 하셔가지고 4년 5년씩 막 사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은행한테 뺏기십니다. 아, 네. 네. 왜냐하면 은행이 그렇게 봐주지도 않고 요즘은요? 요새는 집 사실 때 에쿼리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맞아요. 예전에 언더버러였기 맞아요, 때문에 그게 맞아요. 됐고 100% 융자까지 나왔잖아요. 그럼요. 예, 100%에서 또 미니멈 페이먼 때문에 105%, 120%가 됐기 때문에 리파이낸스를 하라 그런 그렇죠. 거였거든요. 그때 서프라임의 네, 특징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자가 또 엄청 내리니까 올해가 딱 집 사기 좋은 시기일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5월이 되면 드림4홀 때문에 지금 1년을 계속 참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네. 결정이 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될지 안 될지. 그렇기 때문에 5월이 되면은 집 사시려는 분들이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내놔야 되는데. 네네. 그렇죠? 그래야 서플라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2%대의 그 페이먼 때문에 무법하는 거를 지금 그런 용기를 내시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특히 여기서 거주하실 분들은 거의 팔 그럼요. 수가 없으시죠. 예. 지금 네. 다운사이징을 많이 하는 분인데 그걸 팔고 어딘가를 가지 않으면은 네, 뭔가 맞습니다. 사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디맨드에 비해서는 서플라이가 많이 모자랄 것 같으면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여전히 집 사기는 어렵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리스팅 프라이스보다는 조금씩 더 줘야만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또 퍼처스 프라이스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역마다 뭐 떨어진 집도 있어요. 가격이. 네. 그렇지만 이 베이어리어는 대단히 올라가진 않겠지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자가 높고 집값이 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래도 사놓으시면 지금은 언제 처음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들은 그때가 가장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자가 높더라도 그렇게 30년을 가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몇 차례 통해서 내려갈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있고 또 세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렌트하우스하고 내 집하고는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내 집은 뭘 하나를 해도 다 그게 인베스트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값을 상승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메인테인 하시는 것도 기쁨이 더 있으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는 집을 팔고 사셔야 되는 분은 모르지만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들은 지금이 저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 시기가 적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네네. 우리가 전부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또 뭐 사신 분들도 있다거든요. 그래서 융자 전문인으로서 네. 항상 집을 살 때는 적기가 맞나 아닌가를 항상 고민들을 하세요. 맞아요. 퍼스트 홈바이어는 특히 심장이 다 떨린다고 당연하죠. 하셔요. 예. 그래서 계약을 해놓고도 막 불안하고 이런데 결국은 2, 3년만 지나고 봐도 그분들이 네. 다 그때 사길 잘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요. 어느 시기에 사더라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나고 나면 안심이 되는데 그렇죠. 예. 혹시 주변에 네. 보셨던 좀 부자가 되신 분들
본받을 만한 여담으로 그냥 어떤 점을 좀 배우면 좋을까? 아니면 네. 그분들의 선택은 어땠었는지 이런 것 좀 간략히 좀 쉐어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진짜 저는 제 고객들은 다 융자를 만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분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분들의 특징은 부지런하세요. 그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약속을 잘 지키시고 예, 그런 거는 뭐 다른 분도 그럴 수 있는데 네. 특히 다른 점은 생각하는 게 일반 분들하고 다르세요. 약속. 그래서 예를 들면 저나 대부분 분들은 1인 1가구 그래서 이걸 팔고 조금 더 큰 거 요렇게만 딱 국한되어 있는데 네네. 그분들은 집을 하나 사시면은 이 집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집을 넓히세요. 그러니까 또 사고 또 사고 그리고 또 인베스트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다 또 하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9년 때 한 분이 굉장히 기억에 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 주위에 다섯 채 중에 한 세 채가 집을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땐 참 그분들은 와서 지금이 집 살 때라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저 너무 위험한 생각인데 이랬는데 그분들이 집을 거의 90%를 싸게 사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집 하나 가격으로 7, 8채를 사신 거예요. 근데 정확히 5년 만에 제가 리파이낸스를 해드렸는데 4배가 올랐죠. 그때 샀으면. 4, 5배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 특징은 현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본다는 거. 예. 그래서 아 저게 우리하고 다른 거구나. 그리고 그러려면 용기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추진력 하세요. 계획을 딱 세우시면은 아 할까 말까 이런 게 없어요. 고. 예. 그게 다른 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추진하고 또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으세요. 또 기회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야, 대단한 용기지만 저런 용기가 있지 않으면은 그냥 평탄하게 그냥 1인 1가구. 그렇죠. 1인 1가구로 가시는 거고, 그렇게, 그렇게 멀리 볼 수 있고,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예,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네. No risk, no return. 그렇고, no pain, no gain. 맞아요. 또 그리고 겸손까지 하세요. 어머나. 진짜예요. 맞아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저렇게 돈이 많으면 진짜 와서 거만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도 한데 정말 안 그러세요. 맞아요. 속담이 정말 맞아요. 맞아요. 정말 떡잎부터 알아보고 잘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확실히 겸손. 그 자녀분들도 저를 통해서 지금 재임자하시고 융자하시고 집 사시는데 그 관계성도 굉장히 중요시로 느끼세요. 네. 네, 여러분들도 일단은 본인이 자꾸 마음가짐을 바꿔서 맞아요. 약속도 잘 지키고 부지런하고 또 미래를 좀 예측하고 추진할 때는 또 화끈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네. 레디가 됐을 때는 집을 반드시 언제든지? 빨리빨리 사고 그리고 융자는 집을 사기 위해서 그냥 그 순간에 너무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획을 하면서. 맞아요. 네. 그거는 참 이 계약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맞죠. 처음 집 사시는 분들 일단 미리 상담 한 두세 분 해보시고 가장 마음이 편하신 분하고 끝까지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 일도 순조롭고 중간에 뭐 큰 문제들이 안 생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신뢰가 정말 정말 저희들을 신뢰해 주신다면 저희도 그거에 대한 보답이 항상 있죠. 그게 참, 책임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림포 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사례까지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에이미 융자 선생님 연락처 등은 댓글 밑에다가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